안녕하세요. 진율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알짜배기 제주도 맛집 리뷰입니다. 포털에서 제주도 맛집 치면 한 수천 개 나오죠? 저 역시 한정된 시간에 알짜배기 맛집만 가보고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요. 제주도 진짜 맛집을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집들을 소개하는 진율랭 가이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당은 손님들 대부분이 관광객이 아닌 동네 현지인들이 찾는 고기국수 맛집 진진국수입니다. 제주도 고기국수로 검색하면 어디 방송에 나온 집, 뭐에 소개된 집 하면서 또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유명세보다 진짜 그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고기국수 맛을 보고 싶어서 현지인분에게 추천을 받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주도청 근처에 있고요. 외관부터 너무나 동네 맛집입니다. 딱 봐도 동네 주민들만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가격은 멸치국수 6,000원, 고기국수 7,000원. 고기는 당연히 제주산이고 고기국수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할 때 양을 많이 달라고 하면 사장님께서 듬뿍 주신다고 합니다. 내부는 아담합니다. 다닥다닥 붙어 앉으면 30명 남짓 앉을 수 있겠네요. 편하게 와서 식사할 수 있는 동네 맛집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얼추 보아도 관광객은 저뿐이더라고요. 정말 동네 분들이 주로 찾는 고기국수 맛집이 맞나 봅니다. 맞습니다. 국수 메뉴답게 정말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릇의 크기가 마치 엽떡을 생각나게 합니다. 양이 정말 많네요. 들어간 것도 다진 쪽파, 고춧가루, 깨가 전부입니다. 무심한데 왠지 믿음직스럽네요. 깨알 반찬으로 수육도 한 접시 썰어져 나옵니다. 껍데기까지 붙어 있어서 정말 쫄깃합니다. 수육은 잘못 삶으면 고기 잡내가 올라오거나 씹는 맛이 너무 없거나 퍽퍽한 경우도 많은데 잡내도 없고 쫄깃했습니다. 양념장을 마저 풀고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간이 약간 싱겁습니다. 육수는 장시간 우려낸 돈사골답게 진하면서 깔끔합니다. 새우젓을 넣어주니 간도 이제 딱 좋네요. 국물이 아주 진득해서 간을 맞추더라도 돈사골 특유의 감칠맛도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면은 중면을 사용해서 국수치곤 두툼한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생면처럼 탱글탱글하고 입안에 꽉 차는 식감이 좋습니다. 고명으로 올라간 흑돼지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소면을 썼다면 고기 맛과 국물 맛에 면의 식감이 다 묻혔을 텐데 중면을 사용해서 밸런스가 괜찮았습니다. 간을 아예 안 하고 드시면 흡사 설렁탕 같은 슴슴한 맛입니다. 청양고추도 따로 주시는 이유가 있네요. 고기국수 안 드셔보신 분들을 위해 쉽게 표현하면 순댓국에 면사리 넣어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먹으면서 느껴지는 구수한 돈사골 육수가 쭉쭉 땡기네요. 면도 묵직하고 고기도 많고 국물까지 진하니 정말 든든한 맛입니다. 이곳은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묵묵하게 제맛을 지켜나가는 뚝심 있는 가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국수만의 특색 있고 투박한 맛을 맛보고 싶다면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수제 흑돼지 돈가스집 서왕입니다. 효리는 민박에 나오기 전에도 애월에서 흑돼지 돈가스 맛집으로 현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가게는 아담하죠. 6개의 테이블 정도가 있고요. 저는 브레이크가 끝난 직후에 갔는데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손님들이 차더라고요. 흑돼지 돈가스 전문점답게 흑돼지 등심과 안심이 메인이고 생선가스도 있습니다. 생선가스의 생선은 매번 바뀌는 것 같네요. 저는 등심과 안심 중에 대체로 고소함과 씹는 맛이 더 좋은 등심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왕카츠로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제주도 녹차가 제공됩니다. 티팟에 생녹차잎을 넣고 우려서 티백 녹차보다 더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입안이 깔끔해지는 기분? 작은 센스지만 손님들이 감동할 포인트네요. 플레이팅이 진짜 깔끔하고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밥도 돈가스에 어울리게 꼬들꼬들하네요. 위에가 등심, 밑에가 안심입니다. 반찬으론 단무지와 고추피클이 나오고요. 일식 돈가스집인데 드물게 김치가 나옵니다. 돈가스 소스엔 겨자가 곁들여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고기가 꽤 두꺼운데요. 프리미엄 일식 돈가스 먹으러 가면 볼 수 있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다만 비계 부위가 같이 제공되진 않네요. 살코기가 이 정도 두께면 좀 질기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등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크레이지 카츠 같은 프리미엄 돈까스를 먹어본 이후론 돈까스 맛에 웬만하면 잘 안 놀라는데 흑돼지 돈까스가 제대로 놀래키네요. 쫀득쫀득한 식감에 육즙도 풍부하고 돼지의 잡내도 전혀 없었습니다. 소스는 시판 소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겨자와 함께 먹는 맛이 괜찮았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 갈색빛이라 오리엔탈 소스인가 했는데 직원분께 물어보니 유자 소스라고 합니다. 뒷맛엔 오리엔탈 소스처럼 단짠함이 느껴지는 게 좋았습니다. 안심은 보시다시피 등심보다 지방이 더 적은데요. 안심답게 정말 부드럽습니다. 등심처럼 제 취향을 사로잡는 맛은 아니었지만 두께에 비해 퍽퍽하거나 질기다는 느낌 없이 무난했습니다. 역시 저는 촉촉하면서 육질의 풍미가 강한 등심 취향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어마무시한 외식 물가를 고려할 때 만 원에 이 정도 돈가스면 가성비까지 갖춘 꽤 괜찮은 돈가스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흑돼지 돈가스 맛집을 찾으신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당은 제주도 흑돼지 고깃집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돈사돈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깃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 유명하고 많이 소개된 집이라 조금 망설였지만 제주도에서 흑돼지 맛집은 돈사돈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현지인의 얘기를 듣고 방문해보았습니다. 저는 저녁에 갔는데요. 가게 벽이 비닐이라 흡사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사람들 실루엣도 얼핏얼핏 보이네요. 밖에서부터 고기 냄새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입구 쪽엔 유명인들의 인증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유명 맛집 인정할 만하죠? 내부는 노포를 떠올리게 하는 실내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입니다. 테이블이 많지만 천정이 높아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살짝 보이는 부엌도 전문점 분위기가 제대로 납니다. 들어와서 대기 명단을 적고 기다리겠습니다. 메뉴판 보겠습니다. 메인 메뉴가 한 가지라 따로 볼 건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무자비합니다. 200g에 18,000원이네요. 한 근이 기본 주문이라서 자리에 앉으면 알아서 내어주십니다. 금방 나왔네요. 2인분을 주문했고 목살과 오겹살을 합쳐 한 근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흑돼지 고기는 멜젓과 같이 먹는 게 기본이죠. 멜젓을 숯 안에 넣고 터프하게 끓여줍니다. 목살 먼저 구워주시네요. 돈사돈은 모든 고기를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시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잘못 구울까봐 걱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10분 정도 구웠는데요. 멜젓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맛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온 목살은 목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목살은 삼겹살보다 퍽퍽하고 질기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목살은 그 어떤 삼겹살보다 부드럽고 퍽퍽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쌈도 싸먹어야죠. 밥, 고기, 멜젓, 청양고추 한 조각 넣었습니다. 두께가 상당하지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는 맛입니다. 흑돼지 농장에서 식당까지 운송되는 시간이 짧으니 고기의 신선함으론 어떤 고깃집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듯합니다. 서울에서 먹어본 흑돼지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멜젓입니다. 멜은 제주 사투리로 멸치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멸치로 담근 젓갈이라고 합니다. 엄청 짜고 맵습니다. 멜젓의 매콤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흑돼지의 풍부한 육즙과 만나 찰떡이었습니다. 다른 소스도 있었지만 멜젓이 흑돼지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매콤 짭짤한 게 육향이 강한 흑돼지와 조합이 괜찮네요. 목살을 다 먹어가니 오겹살을 구워주십니다. 오겹살은 삼겹살에 껍데기가 붙은 고기인데요. 쫀득한 비계 맛과 식감이 더해진 부위라서 전 아주 좋아합니다. 껍데기까지 바싹 잘 익었는데요. 멜젓에 찍으니 비주얼 또한 환상이네요. 저는 오겹살 먹을 땐 살코기를 먼저 먹고 껍데기를 마지막에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쫄깃한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두께는 보시다시피 꽤나 두껍지만 질긴 느낌이 없습니다. 목살이나 오겹이나 고기의 질이 정말 좋아서 그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맛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멜젓에 담갔다가 구워봤습니다. 짭니다. 그냥 찍어 드시는 게 낫습니다. 흑돼지 구이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유명한 식당에 가서 속은 적이 많았는데 이번엔 낚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격이 꽤 나가지만 다 먹고 나면 본전 생각은 딱히 안 납니다.
직원분들이 고기도 다 구워주시고 기본 이상으로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먹었던 흑돼지는 뭐였나 싶을 정도로 제주 돈사돈에서 먹어본 흑돼지는 꽤 오래 기억에 남을 맛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알짜배기 맛집을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